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태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재명 피습 여파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자, 우선 피습 그 자체, 이 행위, 그 진상에 관한 이 여파가 여전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퇴원하고 나서, 이낙연, 지금 내 탈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세 명의 탈당,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친명과 친문 간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홍인표가 느닷없이 양산을 다녀왔습니다. 자, 양산에서 문재인이가 말이죠. 점잖게 한마디인데요. 통합해서 좀잘좀 해. 예, 그리고 이제 똑바로 문재인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좀 투쟁 좀 똑바로 해봐.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또 파장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급박한 이 야당 내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가운데 말이죠. 그동안에 경찰에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정청래를 비롯한 민의당 지도부. 경찰에서 말이죠. 드디어 지금 이 병원 쓰레기통을 며칠간 싹싹 뒤져가지고요. 피 묻은 와이셔츠를 전격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부터 지금 여선홍이라는 이제 문재인 때이 행정관 요 사람이 말이죠. 부산 의료진이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해를 갈수 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암살의 예, 그 피스폰과 마찬가지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의사들이, 전국의 의사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의료진들은 이제 반명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분명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심판론이 아니고요. 여당 심판론이 여전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크기 때문에 이거 참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별한 이 여론 대책을 우리 여당에서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숙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의 제가 사실 MBC 관련 보도를 여러분께 바로 아침에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잘 하시라고 믿지만은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여야의 입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MBC 당사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 과연 법원이 판결을 명한 대로 이런 정정 보도를 하는지 여부인데요. 일단 MBC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 MBC 방송 보도와 관련된 이그 오보, 그러니까 뭐 오보 정도 아니죠. 완전히 날조 보도라고 볼수 있죠. 법원 판결도 핵심이 딱 날조 보도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면은요, 뭐 때문에 지금 이게 난리가 났느냐? 언론 중재위도 중재에 실패해서 이제 법원 재판으로 이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잖아요. 자,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말하고 바이든, 요런 얘기인데, 요 미국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바이든이라는 말도 전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바이든 날리면, 이게 핵심은요. 여기에서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게 이제 핵심이 된 건데, 이 내용이 아무리 전문가들이 다 분석해봐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에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어내서 MBC가 보도한 게 맞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 판결과 관련해,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요거를 두고 핵심적인 요두 워딩을 두고서 이제 법정 싸움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판결은요, 외교부 이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먼저요, 이 승소 판결문 내용을 여러분께 핵심적인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해석이 되겠는데. 자, 판결문의 핵심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 판결문은요, 아무리 들어봐도 수차례, 그러니까 판사들도 들어봤고, 이 전문가들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판결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법원에서 내용을 보면은요,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아무리 들어봐도 음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판결 과정에서요, 영상 원문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고, 자, 그리고요, 아무리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명확하지도 않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중에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취지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만은 미국이라는 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MBC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것은 나가도 너무나 나갔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법원에서 이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감정인은 뭐라고 했느냐? 이 감정인, 이제 전문 감정인이 이제 감정을 했는데, 각 영상에는 배경음악 주변 인물들의 웅성거리는 말소리 그 밖에 잡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대통령의 발화 소리만 변별해서 성문 분석을 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화 소리 자체도 미약하거나 불량 부실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없이 예측되는 신호로 최종 감정 의견을 제시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감정인은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하네? 이또그 다음에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여기 나왔듯이 쪽팔리면 어떠나? 이 바이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판독 불가.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바이든인지 날림인지 이 여부는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자면요. 이 패소 판결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법원에서는요. 오늘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판결 이후 첫 번째 방송에서 말이죠. 첫 번째 방송에서 정정 보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이 명령, 오늘 판결문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요. 이번 사건 확정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기재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 그리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그리고 크기로 계속 표기하라. 이렇게 해서요, 아예 정정 보도문까지 만들어서 지금 예, 재판부가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취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 이렇게 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요, 피고가 언급하는 즉 MBC가 언급하는 이 사건 보도의 근거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 가치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 내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 향해 욕설과 비서어를 사용했다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아주 똑 부러지게 아주 100% 완전 조작 방송임을 법원이 인정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홍보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요, 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다. 그리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요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옳은 얘기죠. 지극히. 예. 자, 그리고요. 이 외교부도 말이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MBC는 사과하라. 아, 그리고 이런 비양심적, 비국익적인 편파 조작, 이건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의 민주당도 또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청했고요. 민주당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전히 말이죠. 이건 코미디 같은 재판보다 코미디 같은 판결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또 다른 지금 이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코미디 같은 판결. 야,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외교부의 손 틀어졌느냐? 아니, 전문가가 판결했는데도 무슨 근거냐요? 그러면서 이제 이 MBC 항소 뜻을 지금 밝힌 거를 이거를 부각시키는데 아주 안달이 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제가 완벽하게 이제는 우리 국민 여론이 이거 말이죠,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이 판결에 대한 이 객관성, 이 과학적 근거, 이거를 민주당의 말을 믿는지,
MBC의 주장을 믿는지 법원 판결을 믿는지 한번 여론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이번에 단단히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실의 발언, 예, 이거 정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발언, 코미디 같은 재판부를 맹비난하는데, 그야말로 이 맹비난의 화살을 다시 MBC와 민주당에 돌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피 묻은 와이셔츠, 이거를 갖다가 병원 쓰레기통을 샅샅이 지져서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증거인멸 주장을 대단히 내놓고 있고, 그 증거인멸을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또 되살리고 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찢어진 그 와이셔츠 깃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 초기부터요. 이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고 당시 동영상도 했는데 이 물적 증거인 이 와이셔츠를 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러다가 바로 최근에 이 와이셔츠가 병원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폐기 직전에 쓰레기용 의료용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 봉투 더미 안에서 이 와이셔츠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찾았는데 이게 병원을 함부로 가져가면 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난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찾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입고서 와이셔츠를 수거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경찰이 확보한 피 묻은 와이셔츠는요, 와이셔츠를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와이셔츠를 보면 길이가 1.5cm, 내부 옷감의 길이 1.2cm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리고 칼이 관통해서 이재명 목에 깊이가 1.4cm, 그리고 깊이 2m 자상을 내고 뇌경정맥 9mm가 손상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경찰에서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확정적 답변을 못한 게이 와이셔츠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이런 인간들이 주장하는 게왜 도대체 물청소를 해서 증거를 다 인멸했느냐? 예. 자, 이렇게 주장과 반박을 하고 있지만은 사진도 있고 동영상을 모두 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현장 보존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피습 당시 범행에 쓰인 흉기와 혈흔이 묻은 거즈를 다 이미 확보했고, 감시팀이 현장에 나가서 혈흔을 채취해서 증거도 이미 전부 확보해 있다. 따라서, 이 증거인멸 우려 또는 증거인멸 했다.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정말 예컨대 이 정청래만 하더라도 오늘 최고위에서 그야말로 또 다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배후설, 경찰의 증거인멸설, 그러니까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발언을 아주 아주 그냥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 무효다. 따라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예, 왜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현장에 빗장군 왜 지웠느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오늘 두 번째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아니, 툭하면 왜 특검이냐? 이런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래야말로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이건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이러한 비판을 내놨고요.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은요, 왜 이렇게 합니까? 헬기 이송에 따른 이 부산 팽 논란, 요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경찰의 이 배후설, 그리고 증거 인멸설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이런 물증까지 충분히 찾아냈고, 추가적인 반박 입장문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 총선을 앞둔 공세다.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는요, 예,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판사가 갑자기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요, 어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사망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름은요,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인데 47살밖에 안 돼요. 사법연수원 33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사 2부, 서울고법에 있는 민사 24부의 가사 2부 소속 판사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노소영과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상욱 판사가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은요,
이 배석 판사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재판부 변동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분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지금 상황으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지금 여선홍이라는 사람이 지금 의사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슨 뭐 암살범으로 모는 그런 발언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의협에서 말이죠. 이러한 지금 여선홍 저이 정책반에 지금 지난 8일자 YTN 방송 그리고 페북 요런 걸 두고서 지금 긴급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의료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분노, 이 유감, 간혹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투고 있는 의사들한테.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여선홍이는 사과를 하라.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악의적 흠집내기나 폄훼, 이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그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선홍이가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서울대 병원으로 간 것은 혹여나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비극적 상황이 난다고 칠 경우에는 이거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냐? 감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 아니냐? 따라서 이런 정치 지도자가 사실상의 암살 시도를 당한 약간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여론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또이 장해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거는 의료 절차를 두고 얘기한 것이 의료 행위 그 자체를 그렇게 이제 비판한 것은 아니다. 요렇게 해서 도망갔어요. 그 저도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의협 성명문을 오늘 보면은요. 의료에 대한 범죄자 취급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부적절한 발언이다. 예. 그래서 이 발언은 당시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이 마치 이재명에게 우애를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의료계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모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환자를 살리고자 분투하고 있는 해당 지역 의료진들에 대한 심각한 폄하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체 의료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따라서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즉각적인 사과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내기나 폄훼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여선홍의 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런 여선홍의 발언에 대해서 이건 분노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의료진을 갖다가 부산대 의료진을 피습사건의 공범으로 몰아치핀 셈인데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의료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절차든 의료행위든 간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의료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고발 조치하십시오. 이건 뭐 백방이 따는 것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뭐이 고발 조치하는 길밖에 없다.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문재인을 갖다가 홍익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양산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한 말을 언론의 보도자료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제 친문들 이탈, 추가적인 탈당을 막겠다. 이때 문재인은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파문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난 뒤에 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은 민주당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문재인은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재명의 상태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했고 빨리 쾌되면 좋겠고 그리고 심정이 충격이 클 거라 그에 대한 치유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 이 얘기는요. 결국 뭡니까? 이재명 뭐 많이 걱정하고 어쩌고저쩌고 치유 이런 얘기는
지금 예비당의 주장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다. 큰일 날 뻔하다. 여기에 문재인이가 공감을 표시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라. 그 얘기는 똘똘 뭉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똘똘 뭉쳐다 하나 된 모습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 비명계, 그렇죠? 뭐 비명계라고 하면 친문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죠. 이 학살 공천을 그만두라. 그만 스톱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내에서 검증위를 통과한 89명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